정답은 찾지 못하이 그 질문 나는 놈의 고정말 몇 개로 답할 수 있었다면 신께서 그 수많은 아름다움을 담아주신 아랫겠지 How you feel? 지금 기분이 어때? 사실 난 너무 좋아 근데 조금 불편해 나는 내가 개지 돼진지 뭐지 처음엔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진짜 모른다니까 내 소문 못 들었어 나만 만나면 다들 널 그렇게 술술 부리고 싶거든 역시 사람은 겉에 쓸 수 없다 애지야 찍을 수 있어? 시체도? 시체를 찍어야 돼요? 네. 솔직히 말하면 자신 없는데. 그래. 우리는 도둑고양이들 제보로 확실할 거예요. 그 사례금 20만 원은 제 계좌로 보낼... 여보세요? 10조 원 완전 저기하네. 지옥 그런 거 안 무서워. 나를 살린 이유가 뭐냐? 언젠가 은혜를 갚으십시오. 이혼을 넘겨주세요. 이틀 드리겠습니다. 그놈 몸뚱아리가 필요해. 너처럼 인간을 짓밟고 죽이는 오만 방자한 여우들을 저어해서야. 뭐라고 욕해도 상관없어. 방법이 있으면. 모든 계약은 등가다. 폐쇄됐을 거야, 나. 낮에는 유리창 두드리는 애들 때문에 못 잤고 밤에는 아까 그쪽이 더 마음에 든다. 그래? 내가 말이야 옛날에 별명이 광호였어 미친형이라고. 진짜? 진짜 살다 살다 이런 기괴한 시절도 처음이다. 밤새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한숨도 못 잤어. 진짜 미라야? 직접 봐. 왜? 짚지 마라, 어? 짐은 말라붙어서 신혼도 안 나온다며. 네, 애정하려고 애쓰는 적도 없어.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보여주려고 했다? 타살이 아니라 자연사라며. 한동안 공사가 중지돼.
딱 기다리라고. 오지도 않을 미래에 목매지 말고 역병의 굴에서 태어난 자가 새 속의 어둠에서 벗어나 신이 되기 위해 검은 물 밑에서 천년을 인내했다. 소다닥쳐 내가 만든 카네이션 뒤집어봐. 이란까지 가능하면 통째로 갖고 싶은데 예의치 않으면 뭐 심장만 꺼내줘도 돼. 나 그 여자가 좋다. 새끼가 감히 이제 됐어? 내 대답은 싫은데? 왜지? 환상이 딱 개똥 들고 튀게 생긴 스타일이야. 난 너 같은 놈들은 거래 안 해. 내 손으로 하나씩 전부 찾아올 거야. 느껴봐. 소중한 것들을 또 네 손으로 짓밟는. 이런 질문 좀 뭐한데? 너 왜 돌아온 거냐? 혼란과 역병, 전쟁의 아이콘 따위 누가 만든다고? 세계관을 묻는 거라면 난 그런 거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무슨 생각해? 민호공주 동화 알지? 안 들었어?